영상에서 화면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아래 방향으로 표시된 이 표시를 클릭해주세요. 여기가 바로 더보기이고요. 클릭을 하시면 다음 화면에서 이렇게 쭈루룩 내용이 펼쳐집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상담 신청 필독이라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꼼꼼하게 읽어보신 다음에 제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또는 위챗 또는 스카이프 메시지를 발송해 주시면 통화가 가능한 시간을 잡아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깨비볼 이한입니다. 드디어 주간 운세 간목일 간부터 시작할 텐데요. 이미 2월 월별 운세는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월별 운세를 잘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단에 제가 조그맣게 링크를 띄워 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2월 3일이 들어오면서 2월 3일 자정으로 비었죠. 2월 4일부터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입춘과 더불어서 양기운이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추운 한기가 빠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오늘도 낮에 잠깐 집 근처에 산책을 나가봤더니 새순이 올라왔더라고요. 파릇파릇하게 새순이 올라왔고 진짜 봄이 이제 들어오는구나 기분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봄이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제가 있는 곳이 조금 서늘해서 얼마 전 어떤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셨던 쇼를 좀 둘렀어요. 예, 빨간색입니다. 예쁘나요? 고맙습니다. 예, 포항에 계신 제 구독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모든 구독자분들 다사다난했던 경자년, 일이 잘 풀리지 않았던 경자년, 빛이 보이지 않았던 경자년, 우리같이 신축년 잘 이겨내고 잘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제였죠? 얼마 전 영상에서 주역점을 봤었는데 이 경인월 자체가 쉽지 않을 거라고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을 가장 조심해야 하고요. 여러분들과의 이 운세 영상은 늘 말씀드리지만 맹신은 하지 마시고 개인운을 철저하게 무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저도 보면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나요? 머리가 짧아졌습니다. 과거를 잘 보내주는 자세가 필요해요. 모든 분들께 필요한 부분이고 음기운을 잘 떠나 보내줘야만 이 신축년을 잘 맞이해서 내가 2022년도에 들어올 오늘 이제 잘 준비를 할 수 있겠죠. 2021년도 신축년은 얼마만큼 신중하고 또 얼마만큼 고민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분들의 기복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갑목이죠. 자, 늘상 그렇듯이 이쯤에다 해볼까요? 그냥 이런 해석법이 있구나 이 정도만 참고해주세요. 너무 단순 무식하고 너무 얼토당토 안한 해석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자, 보시면 2월 8일이죠. 2월 8일이고 여기 보시면 연휴가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연휴가 시작이 되고 이때가 이제 저희가 명절을 보내게 되겠죠. 목금토일 4일이나 되네요. 정해일이라고 하는 월요일을 갑목일간 분들께서 이제 맞아 드렸어요. 자, 정해. 정화라고 하는 이 식상의 상관이 천간에 떴죠. 보시면 이렇게 3회씩도 쪼갤 수 있답니다. 문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해자축으로 이렇게 또 흘러오죠. 인성에 물결이 들어옵니다.
편인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고, 이 해자축의 해라고 하는 월요일에 환경지 자체가 갑목일간 분들께는 장생지의 환경이 됩니다. 우선 내면이 연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날 유리한 날이에요. 좋은 날이고 흉한 일보다는 길한 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예상이 되고 그만큼 매력 지수도 높아지고 갑목일간 분들께는 생동감 있는 일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평상시보다 또 본인의 자신감, 평상시에 막 이렇게 축 처져 있으시거나 또 멀리도 잘안 돼가지고 우울한 분위기가 계속 저희들의 목을 잡고 있는데 월요일은 자신감이 올라와요. 그리고 제대로 내가 오랜만에 할 만한 일거리도 생기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쉬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반짝 기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일에 대한 소식, 또 자신을 불러주는 다른 곳에서의 오더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날은 기쁜 날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9일은 어떨까요? 일진으로 봤을 때 모든 분들께 해당하는 일진. 자, 화요일은 무자일입니다. 인성이 좀 이제 세게 들어온 날이긴 한데요. 예, 보시면 우선 지금 무자일 기축일 이렇게 재성이 또 연달아서 들어오는 부분이죠. 편재가 갑목일간 분들 입장에서는 천간에 들어온 부분이었고,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인이라고 하는 이 자수가 펼쳐지죠. 그리고 환경지로는 목욕지라고 하는 환경에 갑목일간 분들께서 놓이게 됩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무자일 같은 경우는 목욕이라는 환경 자체가 원래 불안정성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안정성. 모든 과정을 버리는 이것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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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펼쳐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마감 때까지 이것도 해야지. 나 빨리 이거 하고 기차표 예매하러 갈 거야. 아니면 이거 빨리 해야 내가 다음 주에 밀리지 않고 제대로 일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막 우선순위 없이 일을 벌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화요일날 그렇게 되면은 돌아오는 소득이 굉장히 적을 수가 있어요. 막상 화요일에 몸이 남아나질 않을 정도로 끼니를 거를 정도로 바빴는데 정작 본인에게 돌아온 건 칭찬이 아니었다. 굉장히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화요일에는 다 포기하시고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딱한 가지만 오늘은 얘만 탁 잡고 얘만 끝내야지라는 심정으로 하나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요일인 기축일은 천간지지 모두 정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정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장생지 목욕지를 거쳐서 이날은 또 관대지에 놓이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갑목일간 분들께서. 축은 금기운의 창고죠. 관성이 축격되는 부분이고 기토라고 하는 이 정재가 떴다는 것은 이렇게 돌출되어서 천간으로 들어온 이날은 누군가가 어떤 상대방이 되겠죠. 조직일 수도 있고, 그냥 좀 프리해지고 싶은 날이에요. 갑목일간들 입장에서는. 누가 나에게 집착을 좀안 해줬으면 좋겠고, 관심을 좀 거둬줬으면 좋겠고, 좀 자유인이고 싶은 날이죠. 특히 수요일 같은 경우는. 근데 내 마음은 또 어떻게 돌아가냐면, 갑목일간 분들 마음은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은 거야. 뭐든지 정말 어떤 걸 던져주더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하루가 되고, 또, 그에 비해서 갑목일간분들의 이 마음과는 동떨어지게 현실은 또 어떻게 펼쳐질 거냐면 마무리가 잘안 돼요. 또 신중함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재성은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마무리되는 글자는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분위기 자체가 내가 할 수밖에 없는 내가 나가서 해내야만 하는 것으로 이게 상황 자체는 흘러갈 수가 있지만 그것이 본인의 능력과는 별개로 결정이 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목요일, 이게 또 연휴가 펼쳐지죠. 근데 연휴하고 상관없이 출퇴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주변에. 일하시는 분들 많다는 거예요. 또 연휴하고 상관없이 일은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모두가 쉬고 모두가 일진을 겪지 않는 분들은 없겠죠. 자, 11일입니다. 2월 11일 목요일 경인일이 또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천간에 벌써 이렇게 관성이 강하게 들어왔죠. 경인일이란 말입니다.
현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비견 글자인 임목이 이렇게 지지에 놓여 들어왔는데,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간목일관 모드에서 놓이는 부분이죠. 이렇게 되면은 또 좋게 말하면 자존감, 또는 이제 해내고 말겠다라고 하는 이 의무에 대한 막중한 그 책임감이 확 하고 증폭이 되는 하루예요. 실제 연휴가 시작됐으니까 수요일 저녁에 이미 고향으로 떠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아니면 집합금지 행정명령 때문에 그냥 자택에서 쉬는 분들 거의 대부분일 텐데, 외부에 비춰지는 하루의 일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문제없는 흐름이고, 또 막중한 책임감이 이렇게 증폭되다 보니까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일들, 내가 평상시에 좀 시간이 많아지면 해보겠다라고 미뤄놨던 일들을 그제서야 목요일에 꺼내서 바스락바스락 정리부터 하든지, 아니면 어떤 개인 개발에 관련된 일들, 또 공부를 하신다거나 뭔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발전적인 일들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금요일은 드디어 저희가 보는 명절이죠. 명절 설날이고 신묘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펼쳐졌고요. 들어왔고, 그리고 겁재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이날은 제왕지에 놓이는 하루거든요. 본인이 속한 곳에서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심해질 수 있어요. 가까운 부모님 집에 가셨는데 약간 언쟁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외부에서의 압력, 또는 어떤 부탁이 들어왔는데 많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무리한 부탁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외부의 에너지가 흘러 들어오는 날이고, 실제로 맞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이날은 간목일관 분들께서 다른 사람들과의 그 외부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어떠한 말들, 부탁들, 혹은 그런 일 자체가, 하루 자체에 흘러가는 것이 내가 편하지 않다는 거죠. 자세히 보십시오. 묘가 두 개로 쪼개져 있죠. 쪼개져 있고, 얘는 내려가는 게 아니고 또 확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펼쳐지는 날이에요. 양견이 펼쳐지는 날인데, 감옥분들에게는 편하지 않은 날이라는 거죠. 뿌리가 좁아질 수 있고. 일단 설날임에도 불구하고 목요일보다는 금요일이 조금 갈무리가 필요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13일 토요일은 임진일이거든요. 자, 우선 또 살펴보시면 인성이 또 천간으로 들어왔죠. 편인이 천간으로 들어왔고, 이 진토는 이제 그런 인성의 창고죠. 이 수기운의 창고인데, 편인 편재가 들어온 날이라는 말이 되죠. 이 지지의 편재가 이제 들어온 부분이고, 제왕지에 그 찌꺼기는 남아있지만 쇠지 환경에 간목분들이 놓이게 되는 날인데, 사실 이날은 그냥 가만히만 계셔도 이기는 거예요. 내가 굳이 어떤 사람과 대립관계에 있거나 시댁이나 어떤 본인의 조직하고 그다지 퇴사를 고민해야 될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 있다 그러면, 이기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유리한 입장으로 변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내가 가진 걸 심지어 그 조직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다 모든 것을 다 내줘도, 정말 다 내줘도 결국에는 이 하루에 마무리가 될 때 이기게 되는 날이에요. 싸우지 않고 양보하는 것이 순리에 해당하는 날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대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괜히 이기려고 무리하시고 내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되고 사비를 털어서 뭔가를 또 대응을 하시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토요일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가만히만 계시면 그냥 본전은 찾는다는 거죠. 그러면 14일은 어떻게 돌아가냐? 개사일입니다. 일요일이고, 정인이 천간에 들어온 날이고, 이제 사오미의 사가 들어왔죠. 저 사는 식신입니다. 지지에 개인적인 일들이 또 어떤 식신화로 펼쳐질까요? 이거 보시게 되면 에너지는 이제 쇠지를 건넜으니까 병지 환경으로 간목일관 분들께서 들어오는 부분인데, 외로울 수 있어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외로울 수 있고,
또이 외로움과 고독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본인의 포지션을 확인하시게 되는 날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그와 동시에 깊게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날이고, 생각이 깊어지는 날이에요. 피의식이 깊어지는 것과는 별개죠. 이게 어떤 분이 또 질문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또 이제 병지연경에 대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으신데,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뭐 조우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상이 필요한 분들께는 유리해질 수 있겠죠. 근데 대다수의 그냥 일반적인 갑목분들이 들어오는 일진 자체는 나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로 병사 임묘지로 가는 부분이라 이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일요일은 연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가 저희가 크게 봤을 때이 모토 편제가 나를 쥐고 흔든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흐름은 아니에요. 그럼 2월 10일부터 해서 지금 이제 연휴 전날부터 해서 연휴가 끝나는 이 14일까지는 이 병화라고 하는 식신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기운, 생기, 또 어떤 매력, 이런 것들이 돌출이 되는 부분이고, 숨어 있기보다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한 주간의 흐름을 갑목일간부터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을목일간 오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명절 잘 보내세요. 다음 일간 넘어갑니다. 네, 계속해서 을목일간 진행하겠습니다. 네, 잠깐 내려가서 저녁을 좀 먹고 왔는데, 저녁이 되니까 으슬으슬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기온차가 상당하네요. 자, 을목하기로 했죠? 영상 찍는 건 잠깐인데,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변환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프로그램을 아무래도 이번이나 다음 달쯤에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 요즘 워낙 좋아져서 뭐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자, 을목일간 분들 보시게 되면 지금 3일씩 제가 쪼갰는데, 우선 천간에서 힘주는 글자 같은 경우는 모토에서 병화로 지금 옮겨가는 상황이거든요. 2월 3일 입춘부터 해서 아시겠지만 한 2월 10일 요 기점으로 해서 이제 모토가 힘을 쓰고, 여기서 또 이제 2월 한 17일 정도까지 해서 병화가 힘을 쓰는 구간으로 건너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되시고, 전보 양기 중심으로 이제 확장성을 띠고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식상화 작용이 이 연휴 기간과 맞물려서 일어나요. 그래서 을목분들이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히 맞춰주는 분위기의 그 상황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화낼 때는 화내시고 지를 때는 지르시고 이런 분위기로 가실 겁니다. 자, 그럼 2월 8일이죠. 2월 8일 정해일을 한번 볼 텐데, 정해일은 우선은 에너지적으로 볼때 해자축 부분으로 가시는 거라 인성작용이 있습니다. 10일까지 이제 이 무토관 영향파에 있을 텐데, 이때까지는 재성의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상관의 기운인 병화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럼 정해일은 어떠한가? 이 정해일은 우선은 천간에는 식신이라고 하는 아주 생기발랄한 에너지를 맞아들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해일은 여기서 정인이라고 하는 지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을목일간 입장에서 이거는 이제 에너지의 환경지로서는 그 에너지가 떨어지는 사지 환경이거든요. 아이디어가 이날 멈출 수 있어요. 프리랜서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아이디어가 부재라는 것은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무에서 유가 잘 창조가 안 되는 날이기도 하고, 단거 많이 드셔야 될 수도 있거든요. 머리가 회전이 좀 느려지니까. 그리고 직업하고 관계에 대해서는 이런 정체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날이기도 해요. 이 해일이 이제 해자축을 여는 날이라서 정체 현상, 또 이제 다른 말로는 막힘이 생기겠죠.
경쟁자들에게 내가 강하게 임팩트 있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경쟁자분들에게 밀릴 수 있는 하루예요. 그러면 이제 2월 9일인 화요일 보겠습니다. 무자일은 어떨까요? 우선 재성이 무토 기토 이렇게 들어오는데 정재인 무토가 천간에 이렇게 들어왔죠. 그리고 편인인 자수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이제 놓이는 부분인데 하는 일에서 이날따라 2월 9일 이날 따라서 좀 힘이 많이 부칠 수 있어요. 신체적인 상황 자체는.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신다거나 뭐 어려운 분야에서 일하신다거나 계속 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지칠 수가 있고 또 본인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되고 나 말고 다른 사람, 타인 이 사람들의 일에 내가 많이 간섭해야 하고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그분들에게 가야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화요일은 아무래도 좀 이것저것 하시는 산만함이 좀 보여요. 내 일만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럼 2월 10일을 한번 볼까요? 자, 중간에 제가 녹화를 누르지를 않아가지고 중간에 잠깐 끊겼어요.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실컷 하고 나니까 다시 해야 돼요. 힘 빠질 때가 있습니다. 2월 10일 부분에서 제가 지금 다시 녹화를 들어가는데 2월 10일 한번 볼게요. 천간지지는 여기 보시면 편재가 이렇게 들어왔죠. 그리고 사지 병지를 건너와서 쇠지 환경에 을목일관 분들께서 놓이는 부분인데 내가 실제로 화요일부터 이것저것 일을 많이 벌려놔서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요일도 그다지 상황은 바뀌지가 않는데 문제는 그 일처리에 매듭을 내가 짓지를 못하고 내 위에 있는 직속 상사라던가 아니면 내 옆에 동료가 내 일을 도와줘서 그걸 마무리를 짓게 되는 거예요. 아니, 마무리 자체를 그 사람들이 해주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정작 그 일을 매듭 짓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연휴가 시작됐잖아요. 2월 11일을 보시면 경인일인데 천간 글자에서는 정관이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이제 쇠지 환경을 지났으니까 여기서는 재왕지 환경에 을목일관 분들께서 놓이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2월 11일은 우선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잖아요. 본인이 속한 장소, 가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일 수도 있어요. 병원에서 근무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 혹은 뭐 학원이라던가 서비스업 계통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일반적인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상황에서 상당히 어떤 오더, 명령체계, 교통정리의 상황이 내려올 수가 있고 또 간섭이 상당히 심해질 수가 있어요. 이 간섭이라는 것은 내가 막 못해서 우왕좌왕해서 그걸 정리해주는 도움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수정사항이 메스를 마치 되는 것처럼 누군가의 생각에 개입이 강하게 되는 거죠. 이미 다 펼쳐놓은 어떤 광고 프로젝트에서 상대방의 그 이 광고에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라인에 계신 분께서 전반적인 수정을 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거의 다 됐는데 그래서 이런 수정사항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 간섭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부담스럽죠. 그러면 2월 12일도 보겠습니다. 이날은 저희 명절 설날이고 당일인데 신묘일이라서 편관이라고 하는 이 천간에 편관성이 들어오고 이 묘는 이제 비견이죠. 비견육신이 이제 들어왔는데 걸록지라고 하는 상황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을목일관 입장에서 봤을 때 우선은 편관성이 들어온 거니까 오늘은 뭐 일정의 실수는 거의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자존감, 자존심, 또 좋게 말하면 사명감 이제 본인 스스로 이런 긴장을 좀 많이 하시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긴장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결과치는 상당히 좋아요. 결과물이나 실적은 상당히 좋을 수가 있고
10일 설날 당일에는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 눈밖에 나지 않는다는 거죠. 좋게 얘기하면. 그냥 FM대로 가시는 거예요. 재미는 없겠죠. 그럼 2월 13일 토요일 임진일도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천간 글자를 보시면 정인이 들어왔죠. 임수라고 하는 정인이 들어왔고, 이제 진토라고 하는 그 수기운의 창고. 여기서는 재성이면서 정재가 지지로 들어온 부분이죠. 걸럭지를 지났으니까 이날은 관대지라고 하는 상황에 을목일관분들께서 놓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조심해야 될거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날은 토요일이니까 거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자택에서 명절과 상관없는 일정을 소화를 하실 텐데, 누군가가 말실수를 하거나 누군가가 실수를 하게 됐을 때 이날 너무 지나치게 공격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인신공격 하시는 것도 포함해서 그 말에 대한 비판, 그 행동에 대한 질책, 이런 것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설로 발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으셔야 되고, 그것으로 인한 구설을 피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2월 14일 일요일은 개사일인데,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어요. 글자가 좀 찌그러져서 다시 쓸게요. 여기서. 편인이, 아이고, 이렇게 들어왔고, 다음에 지지로는 상관성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인데, 이 사화는 사오미로 식상을 펼치는 첫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화 속에는 이제 관성인 경금이 들어있죠. 경금이 이제 뿌리가 생기기 시작한 날인데, 목욕지 환경에 놓인 날이다 보니까 이 을목일간 입장에서는 다른 분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뜻이나 의견을 전달을 못하고 뭔가 숨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상관이 지지에 있는 날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일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픈이 되는 거예요. 단톡방에서 일가 친척분들과 대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전화 통화로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원치 않는 과거의 일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 알리고 싶지 않은 일, 좀 몰랐으면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갑자기 외부의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툭 튀어나와서 알려지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워하실 수 있고 곤란하실 수 있고, 또 상대방이 이제 확인차 뭔가 물어보는데 나는 아니다라고 그걸 자를 수 있죠. 그래서 을목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진행하고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병화입니다. 병화. 6월 10일까지가 지금 현재 무토가 힘을 쓰고 있고, 6월 17일까지 해서 병화가 올라오는 상황이죠. 지금 호랑이 달이고 새순이 올라오는 것처럼 이제 찬 기운이 점점점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10일 기점으로 해서 달라지는 부분이라는 거 봐주시고요. 자, 해자축의 첫날이죠. 정해일입니다. 우선 병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죠. 그리고 이 해수는 여기서 봤을 때 관성, 편관이 들어왔고요. 해자축에서 병화가 빛을 잃어요. 실제로 해자축에서 병화가 빛을 잃고, 이때가 이제 환경적으로는 절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이거든요. 병화의 무기인 금 기운도 여기서는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자, 겁재라는 것은 나를 기다려줘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 멀리 있지 않은 사람들이죠.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그럼 이 겁재성이 들어왔는데 절제환경에 놓였다는 것은 한번 큰 변화가 있다는 거죠. 직장에 계신 분들, 사업장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환경이 크게 바뀔 수가 있어요. 월요일부터 팀 배치가 새로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직장을 떠난다거나 내가 떠날 수도 있는 거고, 크게는. 아니면 꼭 직장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와의 인연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방향을 바꾸는 부분입니다. 알게 모르게 카톡에서 나를 지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연락처를 차단을 하셨거나 내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이제 2월 9일도 볼까요? 2월 8일은 방금 봤고, 2월 9일은 또 어떤 일진일지. 자, 무토, 기토가 연달아서 들어옵니다. 더군다나 지금 상황도 무토가 힘을 쓰고 있고, 무자일이죠.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정관이 지지로, 식신하고 정관이 이렇게 각각 천간 지지로 들어왔네요. 그리고 이제 환경적으로는 태지 환경에 병화일간 분들께서 놓이게 되는데, 식신이라는 것은 다른 분들과의 관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끌어당기는 힘이거든요. 끌어당기는 거. 그리고 관심도가 높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주 매력적인 제안이 본인에게 연락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무토, 기토가 병화분들의 판단력을 또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 무토, 기토가. 일진으로 들어왔을 때는 어쨌든 저 식신의 그 매력적인 부분 때문에 솔깃한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아주 재미없었던 일상에서 재미있는 박장대소할 만한 이슈가 생길 수 있죠. 멀리 해외에서 들어오는 연락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자녀분들을 키우고 있거나 자제분들과 왕래가 잦은 분들 이제 곧 명절이니까 소식 주고받으실 거 아니에요. 화요일날 좋은 소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날 좋은 날입니다. 근데 본인의 일로 인해서 좋은 게 아니라 자식이라던가 아니면 건너 건너서 희망적인 일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2월 10일도 볼까요? 이날 기축이죠. 기축이고 천간 지지로는 상관성이 이렇게 들어왔죠. 그리고 이날은 드디어 해자축을 마무리를 짓는 금의 세력이 있는 양지 환경입니다. 이날은 내가 펼치는 내 손, 혹은 능력, 재능, 또 표현, 또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 혹은 내가 정성 들여서 키우는 아이들로 인해서 화요일이 기쁜 일이 있었다면 수요일은 조금 더 내가 움직이지 않고도 꽁돈을 얻는 듯한 이득이 생길 수 있어요. 저 축일에. 이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용돈을 쓰라고 자식분들이 멀리서 현금을 보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쿠폰이라던가 선물 세트 같은 그런 것들이 주고받아질 수가 있어요. 이게 금의 세력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전달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전달을 합니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선물이 들어올 수가 있고 혹은 저 축이라는 저 상황이 이제 인을 여는 부분인데 송사건이라던가 취소 환불권 같은 누군가와의 대립이나 어떤 문제가 있는 상황에 걸려 있었던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그게 이 10일에 완벽한 답변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월요일까지는 내가 답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지연이 됐다는 거죠. 근데 수요일에는 이 축에서는 드디어 임묘진을 열기 위해서 매듭이 지어진 완벽한 답이 들어옵니다. 이때는 문제 해결이 되는 일들이 답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죠. 수요일에. 자, 무토가 힘을 쓰는 마지막 날이었고요. 이제 병화가 열리죠. 천간에서는 이제 목금 토일 가면서 17일까지 병화가 열릴 텐데, 자, 경인일을 보겠습니다. 경인일은 목요일인데 연휴의 첫날이고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장생지 날이죠. 자, 장생지 날에 걸린 병화분들 또 어떤 일진의 흐름이 있을까요? 편재는 뭔가 움직이고 벌려놓는 거예요. 식상만큼 막 이렇게 내가 처음부터 열까지 만들려고 초반부터 힘을 빼는 게 식상 천간의 그 에너지라면
편제 정제는 좀 다른 게 가짓수가 없는 거예요. 가짓수에 대한 이 제한이 없이 내가 막 벌려놔요. 마당에 막 온갖 잡동사니와 공구들을 막 이렇게 오픈을 해놓고, 아, 오늘은 뭐부터 하지? 우선순위 정해놓고,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 대충 오늘 하루가 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게 바로 편제 정제예요. 편제는 가짓수에 제한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바빠지겠죠. 목요일은 아주 바쁠 거예요. 그만큼 식사도 많이 하실 거고, 아주 오전, 오후 매우 빠듯한 일정을 보내시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바로 장생지 여파이기도 하고요. 저 임목 속에도 병화가 있는 거 아시죠? 주변 사람들, 내 형제 자매와의 수다와 그 통화로 하루 종일 보낼 수도 있고, 오랜만에 맛있는 거 드시면서 바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활동량과 식사량이 늘어난다는 거. 제가 적어드릴게요. 활동과 식사량이 대폭 증가합니다. 소화제 챙기시고요. 자, 2월 12일 날 드디어 설날 당일이죠. 우리 명절입니다.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죠. 신묘일입니다. 그리고 정인인 묘일입니다. 묘일.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에요. 우선은 뭐 남자 여자 다 쪼개서 상세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냥 일진으로서 여러분들이 두리뭉실하게 대입하시기 편하게 전달을 드리자면 이날은 어디에 가자라는 걸 절대 변경 안 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서 강릉까지 가자. 안 바꿔요. 근데 목요일은 좀 바꿀 수 있거든요. 내가 어디까지 가자라고 했는데 계속 변동수를 변수가 생겨요. 중간에 아 거기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멈춰요. 뭐 경주까지 갔다가 그냥 여기서 볼일 보고 턴합시다. 이렇게 될수 있는데 금요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금요일은 정제성이기 때문에 그냥 하자. 그냥 끝이에요. 그대로 그냥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계획대로. 그게 정제성으로 계획대로 가는 거고 문제는 이제 목욕의 환경이고 저게 토끼 글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변수가 좀 많아요. 불안정한 게 있습니다.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불안정하다. 그 얘기는 캔슬이 될 수도 있겠다.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나는 계획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설날 당일에 친척분들이 아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장거리 가기 좀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도착을 한 상태인데 그쪽에서 못 가겠다라고 해서. 본인만 이제 명절에 대한 진행상 생길 수가 있고, 혹은, 저게 또 저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병화일관들 중에서 그 자를 가지고 계신 분 있죠? 아이고, 색깔 좀 바꿔야 되겠네요. 병자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병화인데 이제 자월에 타나셨다거나, 네, 요런 이제 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과의 그 마찰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특히, 마트를 가셨는데 몸콕을 당하신다거나 아니면 주차 문제 때문에 시비가 붙는다거나 그냥 흘려서 넘길 수도 있는 일인데 대답을 잘못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시비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날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시고요. 이제 2월 13일도 보겠습니다. 임진일입니다. 자, 여기서는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왔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병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데 우선 편관정관 이렇게 들어오니까 수가 확 들어오잖아요. 자, 13일과 14일은 다행히 연휴입니다. 이게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쉬실 수도 있는데 다른 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좀 조언이나 충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내 마음대로 상대방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13일하고 14일 특히. 이성 관계에선 더더욱 그렇고요. 병화일관 분이신데 현재 상대방이 연인이 있는 상태, 아직 결혼 안 하셨고 미혼 남녀예요. 그러면 특히 13일에는 상대방에 대한 집착을 좀 놓으셔야 돼요. 연락이 잘안 되거나 하더라도 연휴잖아요. 특히나 이날이 진일이기 때문에
자를 갖고 있거나 신을 갖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 더더욱 그렇거든요. 다른 분들의 향한 그 간섭, 집착 이런 것도 좀 내려놓으셔야 되세요. 내 생각이 상대방을 굉장히 숨막히게 할수 있어요. 내려놓으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2월 14일 보겠습니다. 자, 계사일인데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사오미의 살을 열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환경지로는 걸록장경이 놓이는 날이네요. 병화분들이 이날은 그 토요일하고 다른 게딱 그거예요. 토요일에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가르치려 한다거나 이걸 좀 내려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요일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계사일은. 계사일은 그냥 그만큼 집착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서 그 부분만 토요일에 내려놓는다면 잠잠하고 고요할 거예요. 왜냐면 나의 기운이 세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운이 들어올 틈이 없어져요. 저 비견 겁재, 특히 이제 걸록 제왕지일 때에는 내 힘이 강한 날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그다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간섭을 덜 받아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토요일만큼의 집착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일주일간의 흐름을 쭉 봤고요. 조심해야 될날 제가 일부 짚어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일간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화일간 진행해 볼게요. 정화입니다. 자, 정화일관들 일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10일까지는 무토가 힘을 쓰고 여기서부터 이제 겁쟁이 병화가 이제 에너지적으로 강해지는 부분인데 참고하실 때 이미 인월 그쵸? 이 저희가 인월에 대한 월별 운세 또 올려놨죠? 그거 참고해 주시고 정화일관 분들이 딱첫 번째 2월 8일부터 정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지금 맞아들였는데 우선 비견이죠. 천간에 비견 들어왔고 그리고 해자축 여기서 해 정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자, 정화분들께서 이제 해자축을 맞아들여서 변환기가 좀 있어요. 이 해일에는 태지 환경을 맞아들이는 부분인데 친구나, 연인이나, 혹은 자신의 생각을 동조를 잘 해줬던 나의 가까운 가족분들, 뭐, 언니일 수도 있고, 오빠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단 말이죠. 아니면, 꼭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남남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그냥 타인인데, 나와 함께 해줬던 분들, 이런, 나를 기다리지 않고, 내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월요일에 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 거냐면 개인들은 다 다를 거예요. 다 입장은 다르시겠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내게 거는 기대가 생겨요.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정화일관 분들께는 그 꼼꼼하고 오밀조밀하고 이 정화의 그 에너지는 겨울을 물러나면서부터 더 빛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동안 좀 극적으로, 극단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졌거나 정신적으로 힘이 들었던 분들, 내 감정을 내가 제어하지 못하고 내 멘탈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나 힘들어, 나 너무 심각해,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좀 안정기에 들어가요. 근데 2월 8일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금 다르게 본다는 거죠. 내 주변 사람들이 특히나. 좀 나한테 좀 거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멘탈을 잡으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그 주변의 기대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2월 9일은 어떠하냐면, 화요일인데, 무토, 기토가 이렇게 들어오죠. 무자일입니다. 여기서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온 부분이고, 그리고 지지로는 편관이 들어왔어요. 자, 자일에는 정화일관 입장에서 어떤 날이냐면 절지죠. 절지.
공부하는 방향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요즘 학교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자기 개발 혹은 어떤 뭐 자격증 또는 제2의 직업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배우고 또 갈고 닦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것을 완전히 엎어버리고 다른 것을 연구해보자, 다른 걸 공부해볼래 이러면서 그것을 시장조사 하시거나 그 방향성 자체를 이제 바꾸시는 분들이 이날 생긴다는 거죠. 방향을 바꾸시게 될 확률도 높아요. 그것이 학업이나 자격증이나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20일, 아 이제 10일이죠. 2월 10일. 2월 10일 수요일 기초일은 식신이 천간지지에 들어왔고, 이 축일이라는 것은 정화일관 입장에서 볼 때 이거 임묘지거든요. 근데 축은 금의 창고이기 때문에 정화일관 입장에서는 사실 절지 환경이었던 2월 9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기도 해요. 수요일 자체가. 화요일날 방향전환이 일어났다 그러면 저 수요일은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을 정리하시는 타임이에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가 있고 그동안의 에너지를 모으는 거죠. 그러면 수요일은 그냥 입만 이렇게 나 뭐 할 거야, 나 이제 뭐 학교 다니기 위해서 나중에 이렇게 할 거야, 뭐 매도에서 매도부터 어떻게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그 두리뭉실한 계획이 아니라 실제 날카로운 계획을 세우실 만한 날로 확인이 돼요. 금전도 마찬가지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신다는 뜻이죠. 미래 계획. 실제 정화분도 치밀하시잖아요. 수요일에 미래 계획을 세우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2월 11일 목요일은 이제 재성이 들어왔는데 경인일이니까 정재가 천간에 들어온 부분이고, 그리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왔죠. 그리고 호랑이 날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이제 환경적으로 사지 환경이 되는 부분인데, 정화일관 분들은 이때 활동성이 굉장히 떨어지지만 생각은 엄청 상상의 나래를 펼 만큼 펴는 날이에요. 이렇게 임묘지인 이 환경지에서 공부라던가 또 회사에서 어떤 테스트, 또 배우분들이나 아티스트 같은 이런 오디션 준비를 하시는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죠. 즉 테스트에 준비를 하시고 성과를 내기에 아주 알맞은 기간입니다. 이 기간 자체가 3일 동안이. 그럼 12일 설날 당일은 어떨까? 이날은 신묘일이기 때문에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묘라고 하는 편인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죠. 자, 인묘지를 지나서 사지를 지났으니까 병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이 놓이는 부분인데, 우선 12일 설날 같은 경우는 사람들과 섞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혼자 계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고, 또 혼자 계심으로써 더 마음 정리도 되시겠지만 감정적으로 혼탁해지지 않아요. 저날이, 저 묘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빨리지 않아서 좋고요. 혼자 계실수록. 근데 다른 분들께 이제 가시게 되면은 나에 대한 평가를 당하기가 쉬워요. 저는. 그래서 에너지가 굉장히 소모가 심하실 거고, 웬만하면은 그냥 저는 사람들과 있는 시간 자체를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연휴 기간에. 그러면 2월 13일 토요일은 임진일인데,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자, 임묘지 사지 병지 환경을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이 되는 정화일관 분들께서 드디어 쇠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거든요. 우선 병정화에서 정화분들이 이 임수가 들어오면 독특한 행동 반경을 또 일으킬 수 있어요. 에너지적으로 내가 판단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의 키를 나눠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게에 가서 메뉴를 정해야 되는데, 저 토요일에는 계속 내가 이거 할까? 이것도 맛있어 보고 저것도 맛있어 보는 거야. 바로 옆자리 사람에게 선택권을 넘기는데 그 사람이 선택해주는 메뉴가 더 편하고 더 마음이 놓이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에는 모든 의사결정을 본인이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뭐 내 아이들에게 시킬 수도 있고 그냥 다른 사람들 선택해주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이날. 그러면 이건 14일도 보겠습니다. 어쨌든 내 선택권이
내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 이게 포인트였고. 2월 14일에는 일요일이잖아요. 개사일. 정관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정화일관 입장에서는 뭐 이제 또 사오미로 달려가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재왕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이거든요. 전날 정화분들은 친구나 연인 관계에서 저 재왕지 환경 때문에 저 사화 속에 있는 경금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선의의 어떤 동기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곰씹어 봤을 때 그 말이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대화하실 때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필터를 하신 다음에 전달을 했으면 좋겠고요. 글로 뭔가를 이제 전달하는 분들, 뭐 인터넷 사소한 댓글이라던가 이메일 적으시는 분들 혹은 영상을 발표하실 때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나는 별 생각 없이 평소대로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사화 속에 든 경금 때문에 일이 좀 생길 수가 있고, 실제로 병화가 여기서부터 세진다 그랬잖아요. 2월 10일부터 정화분들이 연휴 초반이나 연휴 중간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이 연휴 거의 끝에 이 주말에 일이 생길 수가 있어서 요거 좀 기억을 해놓으셨다가 대화를 하실 때는 작품 활동 하실 때 조심하시는 걸로 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모토 진행해볼까요? 자, 평상시에는 안경을 쓰는데 방송할 때만 이렇게 렌즈를 하거든요. 눈이 너무 뻑뻑해가지고 안약을 좀 넣었습니다. 방송을 자주 해야 저도 좀 익숙해질 텐데 오랜만에 이렇게 또 하게 되니까 좀 낯설어요. 이제 좀 자주 해야죠. 자, 무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앞에는 이제 그 인월에서 무토가 영향을 미치는 구간이고 여기서부터 2월 17일까지는 병화가 힘을 써요. 인성이 되겠네요. 그죠? 편인이. 비견에서 편인으로 갈아타는 부분이고 자, 해자추, 김묘진, 사오미 이렇게 쪼개지겠죠? 그러면 무토분들이 첫 번째로 맞이하는 날짜가 2월 8일이죠. 2월 8일 정해일인데 천간으로는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재가 이렇게 들어왔죠. 이것도 역시 절태양의 절지입니다. 저 무토일관 입장에서 봤을 때 정화분들 아까 병정화까지 했었잖아요. 그 일관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일관들이 연결이 돼 있고 우리가 천간별로 별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다 연결이 돼 있고요. 이 무토분들은 앞에 일관들이 있어야만 또 움직이는 에너지들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양적인 운동을 달려오는 에너지예요. 천간에서. 그러니까 갑을병정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쭉 와요. 갑을병정 무토까지가 계속 팽창을 하고 확장을 하고 이제 기토부터는 조금 애매하죠. 기토부터는 목이 경신 임계 이렇게 에너지를 음의 운동을 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는 이제 크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수축을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봤을 때 무토분들은 여기서 이제 이날의 일진으로 봤을 때 일적인 부분에서 변환이 오겠다. 변환기가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우선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이제 지지로는 확장을 하려고 하는 편재가 그러니까 일을 벌리려고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무토일간 입장에서 이렇게 인성과 재성이 천간지지로 들어오는 거 보니까 동기는 별로 나가고 싶지 않은데 내 발이 먼저 나가는 셈이 돼버리니까 방향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몸 따로 마음 따로 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 월요일은 아침에 클라이언트에게 메일 주고 전화를 주고 명절 전까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끝단락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마무리가 되는 듯 하더니 다른 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또 다른 일도 오더를 받는 거죠. 뭔가 일적으로 굉장히 왕성한 흐름이겠죠. 부터분들은. 그리고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져요. 중요한 게이 8, 9, 10일까지 가면서 무토분들이 손을 대고 있는 일의 퀄리티가 굉장히 상승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럼 2월 9일은 어떠한가? 무자일이죠.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로는 정재가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태지 환경에 무토분들이 놓이는 부분인데, 사람들의 그 경쟁 상황에서 무토일간 분들이 유리해져요. 희망이 보이고, 퀄리티가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내가 배우다, 아니면 어떤 모델이다. 그럼 꼭 그런 것뿐만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진급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직장인인데. 그럼 유리해질 수 있어요. 시험이 연기가 될수록 나한테 유리하다. 근데 그 앞전에 있어야 되는 시험인데, 지금 연기가 된 상황이고, 곧그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더 유리하겠죠. 2월 10일은 기축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지지로 들어왔네요. 그리고 이날은 무토분들께는 양지환경입니다. 이날도 아주 좋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어떤 그 포상을 결정을 지었다거나 어떤 포지션에 무토분들을 앉히기로 결정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확인하기 위한 확인 작업이 무토분들께 전달이 될수 있고 교육 과정에 대한 공표가 이날 나올 수도 있어요. 저 축은 금의 고지이기도 하고 해자 축을 마무리를 짓는 부분이니까 재성을 마무리 짓는 날이죠. 즉, 어떤 상황에 대한 보상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나 혼자만 기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 팀원들과도 같이 그 공을 나누게 되는 거죠. N분의 1로. 같이 일했으니까 너무 잘했다고. 그럼 이제 볼게요. 이제 설 연휴로 들어가잖아요. 2월 11일 경인일인데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관성이 편관이 지지로 들어왔죠. 그리고 이날은 이제 장생지 환경이에요. 무토일간 입장들에게. 우선 식신이 들어왔으니까 뭔가 하고 싶어 하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무토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무토분들을 좋게 봐요. 심지어 무토분들이 좀 약간 마초적이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본인 중심 위주로 일하거나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목요일은 굉장히 유리한 상황들이 많이 펼쳐질 거예요. 아이디어도 풍부하시고 또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생기발랄해요. 이걸 하게 되면 두 가지만 알았을 뿐인데 일에서 내가 얻게 된 지식은 두 가지밖에 안 되는데 한 20배는 여기서 파생돼서 나에게 더 많은 소스가 들어오는 거죠. 꼭 현금으로서 들어오는 보상은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기회, 또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 또 다른 일들을 위한 파생적인 부가 이득들이 돌아옵니다. 이제 설날 당일도 볼게요. 이날 일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고, 이날 또 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신묘일이고, 상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토끼묘일이잖아요. 정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인데, 이날은 무토분들께 목욕지의 환경이 되는 거죠. 자, 우선은 저 묘일은 두 개로 쪼개어져 있어요. 예, 천간 머리로는 상관성이기 때문에, 관을 건드리죠. 그러니까 입지가 살짝 불안해질 수가 있는 게, 오전 근무만 하고 내가 바로 자리를 떠도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래도 일은 책임감 있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날 10일 날에 좀 무책임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끝까지 확인 작업 안 하고 대강대강 평소대로 해서 그냥 넘겨버린다거나, 아니면 저 토끼 글자 자체가 변동을 일으키는 글자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글자를 잘 보시고 숫자를 잘 파악하셨던 분들인데, 저 10일 날에는 그걸 간과하시게 될 경우, 저 토끼 글자는 방해 작업을 일으킬 수가 있고, 신묘라는 기둥 자체가 이질적인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이 기둥만 보게 되면요, 저 제가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이 신묘잖아요. 신묘라는 기둥 자체만 봤을 때는 저게 신금 입장에서는 절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기둥 자체가 좀 배신 때리기 좋은 글자예요. 근데 신묘주들은 또 이상한 얘기 하실까봐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무토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 금의 글자가 들어온 부분이라, 이게 식상관, 특히나 상관이기 때문에 돌발 행동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업무하실 때나 서비스업 하실 때나 일반 개인적인 개인사 일에서도 이날 일진으로 돌발 행동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병화가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2월 13일은 임진일입니다. 이날은 편재가 천간에서 이렇게 들어왔고, 그리고 진일은 이제 재성의 창고 역할을 하죠. 관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지지로는 껍데기는 비견이에요. 근데 관대지 날이죠. 자, 사오미를 열기 위한 마지막 이 진일은 우선 내 주변 사람들, 특히 본인이 부양을 하고 있는 분들, 나이가 좀 있는 분들, 저 임수라는 글자가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무토가 원래 임수를 안 보이게 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게 이제 일진으로 들어왔잖아요. 어찌됐던 무토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의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들에 대해서, 이 날짜가 진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수를 할수 있어요. 토요일에 부양 의무라던가, 또꼭 윗분들이 아니더라도 항상 옆에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던 배우자도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배우자분들 간에서도 토요일에 대화를 하시다가 평상시에 내가 터치하지 못했던, 케어하지 못했던 섭섭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수가 있고, 감정의 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진에서는 지금 제가 적어드리는 거, 인과 신이 여기서 인묘작용이 일어나는 날이거든요. 임수나 신금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신금은 여기서 상관성이 되고요. 그리고 임수라는 것은 편재가 되죠. 남자분들, 남편분들 같은 경우는 와이프에 대한, 자기 배우자에 대한 이런 섭섭함, 배우자가 자기에게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알게 될 수가 있고, 혹은 내가 지금 상사예요. 상사인데 내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발견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뭐 토요일이니까 대화를 하시다가 그걸 알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뭔가 이제 다른 것을 체크를 하시다가 상황에서 알게 될 수도 있어요. 좋은 거죠. 자, 2월 14일 보겠습니다. 개사일입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온 부분이고, 이제 사오미의 사가 시작이 되죠. 이 사는 편인이 지지로 들어온 부분이고, 무토일간 입장에서는 걸룩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입니다. 자, 사화 속에는 또 경금이 있죠. 식신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인성작용을 시작을 할 건데, 우선 정재가 들어왔다는 것은 또 방향에 있어서, 내가 일요일에 또그 엄청난 파워, 힘, 이런 것들을 이제 축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토일간 입장에서는 우선은 좀 드라이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일요일에 만수가 없어질 수 있어요. 오히려
말수가 없어지고 몸을 움직이기보다는 게을러질 수가 있고 또 하고 있던 형태의 정형화된 일만 손대려고 하는 게으른 부분으로 표출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주일을 쭉 살펴봐드렸는데 이번 한주 연휴가 있으니까 푹 쉬시고 운은 역시 운일 뿐이니까 여러분들 잘 대입하시고 참고만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토 진행하겠습니다. 기토입니다. 2월 10일 기점으로 해서 앞에는 무토 겁재가 힘을 쓰고 여기서부터는 병화 정인이 힘을 쓰는 구간이죠. 자, 정해일 2월 8일 월요일 보겠습니다. 이날은 편인이 천간에 들어온 날이고 정재가 지지로 들어온 날이죠. 자, 여기서는 기토일간 입장에서는 저 정해일이 우선은 태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에요. 운 쪽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들과의 연락이라던가 연락 빈도 또는 그동안 연락하고 지냈지 않았던 분들, 멀리 떨어져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께 소식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토분들을 찾는 형태가 될 수가 있고, 또 기토분들 조심해야 될 것이, 연락 빈도가 이렇게 있는 분들, 특히 8, 9, 10일 날 연락 오는 게 연락 빈도가 상당히 떨어졌던 아주 먼 사람들일수록 좀 경계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게 무토잖아요. 무토기 때문에 기토분들께 도움이 되는 연락은 분명 아닐 것 같아요. 요거를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2월 10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연휴 끼고 들어오는 연락은 당연히 안 보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반가워 하셔도 되는데, 그 전에 들어오는 제3자의 연락은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탁들 있죠. 거절. 부탁은 당연히 거절하셔야 됩니다. 기토분들이 또 그런 걸또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거절하셔야 됩니다. 도움이 안될 겁니다. 자, 무자 보겠습니다. 이제 2월 9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죠. 그리고 편재가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절지 환경에 기토분들이 놓이는 날이거든요, 화요일이. 기토분들은 저 무자일날, 화요일날, 주변 사람들 때문에 돈을 쓸수 있어요. 직장에서 아침에 내가 그냥 편의점에서 요구르트 하나씩 쏜다거나 커피를 살 수도 있고 뭐 온라인으로 단체로 주문을 하시는데 그냥 평상시에는 이제 돈을 걷어서 계좌로 모아서 주문을 하셨다면 그냥 본인이 다음에 사 내가 살게 이러면서 이렇게 돈을 쓸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전날 돈을 쓰시게 되면 그 돈이 안 돌아와요. 기토분들 돈 아끼셨으면 좋겠고, 지금 신축년으로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현금 확보가 우선입니다. 현금 확보 꼭 하시고요. 돈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포인트였습니다. 2월 10일, 기축일입니다. 비견이죠? 천간지지에 비견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축은 아직까지 금이 새롭게 있는 부분인데, 해자 축으로 묶어서 이제 완료를 지었죠. 임묘지 환경이에요. 임묘지 환경인데, 저 글자는 금의 입고도 됩니다. 금이 아직 세력이 있는 날이죠. 기토분들 입장에서는 전화 욱할 수도 있어요. 특히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뭔가 호의를 가지고, 정말 순수한 호의를 가지고 기토분들께 뭐 선물을 준다거나, 식사 대접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이렇게 대처하시다가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토분들 조금 한 템포 쉬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대답을 줘도 돼요. 상대방이 막 빨리빨리 대답해 달라고 하다가 그 답변대로 리드를 못 하시게 되면은 그 상대방의 페이스에 말려들게 되면은 이날 실수할 수 있어요. 금이 상관이잖아요. 상관 식신.
그럼 이제 2월 11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이날 또 경금이 들어왔네요. 상관이 들어왔죠. 상관이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기토분들이 놓이는 날입니다. 자, 그럼 이날은, 기토분들은, 연휴의 첫날이잖아요. 건강 좀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음식 조심. 식상이 이제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서 먹는 음식 때문에 탈이 나진 않을 것 같고요. 저 식상관 때문에 직접 만드시는 요리 있죠. 그것 때문에 탈이 날수 있어요. 이게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는 날이다 보니 하시는 일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저 식상관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지금 병화가 힘을 주고 있다 그랬잖아요. 정화도 아니고 병화예요. 그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니까 저희는 자연을 보는 거잖아요. 사주가. 그래서 11일 목요일에는 음식에 대한 내가 섭취하는 음식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특히 저 10일 날 설날 당일에 올라오는 날짜 이 신금이 다듬어진 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고 있는 제 손에 있는 타블렛도 될수 있고 여기 지금 보이진 않겠지만 이게 마이크 글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이제 식신이 튀어나온 날이고 묘는 편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에요. 이제 병지 환경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지 병지로 이어지다 보니까 목요일에 드신 게 탈이 날 수도 있겠지만 금요일에 드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조심하셔야 돼요. 식상관이 건강도 되거든요. 요 글자들이 건강도 돼요. 기토들에게. 저 식상관이 무너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나 내 몸을 뜻하는 이 화초의 밭이 지금 임묘진으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위장이 고장날 수 있다는 거죠. 장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드시는 거좀 조심하시고, 물맛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딱 바꿔달라고 그러시고, 그럼 2월 13일은 볼게요. 토요일이죠. 토요일이고,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죠. 임진일이니까. 지지로는 겁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사지 지나서 병지 지나서 이제 진일이니까, 생각해 보시면 쇠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죠. 기토분들이 토요일에는 좀 쉬셔도 돼요. 쉬셔도 되는데, 관성을 마무리 지는 날이고, 재성이 또 여기서는 아직까지 힘이 있으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줘요. 저 토요일에는 진일은 또 모임을 갖기 좋은 날인데 웬만하면 상황이 상황인 만큼 5인 이상 지금 보이지 않는 편이 좋겠죠. 되도록 온라인으로 대화를 하시고 거리를 좀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2월 14일 보겠습니다. 이날은 계사일이라서 편재가 천간에 뜬 날이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죠. 그리고 기토일간 입장에서는 이제 사오미로 바뀌는 부분이라 이날은 제왕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 계수가 하늘천을 품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리고 하늘에서 이제 인간의 기운으로 넘어온 이 인월에서 저 하늘천자가 계수의 형태로 천간 에너지로 들어오게 되면은 다칠 만한 일도 피해가는 부분이고요. 저 계사일 당일에 내가 사소한 작업을 하다가 손을 베인다거나 뭐 테이프를 벗겨낸다거나 테이핑한 걸 제거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어떤 집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정말 사소하게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이렇게 샥 하고 긁었어요. 근데 정말 한끗 차이로 정말 큰일 날 뻔한 일이 비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사건이 생길 만한 일이 생기지만 상황 자체가 아주 위험한 것을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접촉사고가 크게 날 뻔한 것도 정말 끝발로 싹 지나가거나 나만 안 다친다거나 아니면 뭐가 크게 망가졌는데 본인은 안 다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이제 젖어 있는 계단이나 또 물에 탐방탐방 젖어 있는 그런 욕실에서 넘어진다거나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경금 진행하겠습니다. 밤 10시에 공개하기로 했는데, 지금 밤 9시 26분에 아직 경금을 녹화를 하고 있어요. 아, 마음이 너무너무 다급해지네요. 아, 저한테 오시는 분들, 일간들 중에서,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경금 빈도가 좀 많이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대충 이제 통계를 좀 내봤는데. 죄송합니다. 경금분들이 좀 빈도가 높으세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인연법이 또 이런 게또 있겠죠. 자, 2월 10일. 제가 또 식상관이 강한 쪽이라. 경금분들 저한테 상관성이라. 그런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2월 10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은 무토. 무토는 여기서 편인 힘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병화가 편관으로서 힘을 쓰겠죠. 자, 해자축, 임묘진 이렇게 파트로 바뀌고요. 2월 8일 먼저 보겠습니다. 정해일입니다. 관성이 들어오죠. 정관이 천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경금은 신유술 때 가장 에너지가 왕성하거든요. 해자축 때는 에너지가 이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금일간 입장에서는 이 해일이 병지 환경이 되는 부분이에요. 정관이 우선은 천간에 들어온 날이니까 양기 쪽으로 계속 지금 천간이 흘러가고는 있는데, 이날 일진으로서 정해일이 들어왔다 그러면, 경금일간 입장에서는 이제 좀 불리한 쪽으로 인월로 들어간 부분인데다가 일진으로조차도 해자축으로 들어가는 거라 타들어가죠. 타들어갈 수가 있고, 경금이 이제 일진으로 했을 때는 자신이 속한 일들,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어긋나는 일들이 좀 많아요, 월요일에. 어긋난다는 것은 내 의사가 상대방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다르게 왜곡돼서 전달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날, 정해일에. 분명히 자신한 표현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할수 있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월요일은 좀 힘이 듭니다, 솔직히. 그럼 화요일은 무자일인데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죠. 2월 9일입니다. 자, 자수니까 여기서 상관이 개인적인 일들에 있어 이 자일이 또 이슈를 만들어낼 것 같아요. 사지 환경에 놓입니다, 경금일간 분들. 자, 해일에 왜곡이 벌써 일어났으니까 자일에는 왜곡 현상이라기보다는 사람들과 부딪힘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못하고 천간에 떠 있는 저 무토 글자 때문에 제대로 식상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이게 막히는 거죠. 한템포 의심합니다. 의심이 많아집니다, 이날. 진실성이 떨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어오는 일들이 진실성이 떨어져서 공증을 받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가고, 또 공문서임에도 불구하고 한번더 의심하게 되고, 또 어떤 일들도 생기냐면 이미 확정이 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경금일간들 입장에서는 믿음이 그다지 가지 않는 거죠. 서류가 지저분할 수도 있습니다, 일 처리하실 때. 여러 번 수정을 거쳐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번잡스러운 날입니다, 이날은. 그럼 2월 10일은 어떠한 날인가? 기축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지지로 들어와 있죠. 이날 임묘지 날이고요. 10일 이날은 경금일간들이 드디어 이제 매듭을 짓는 날이에요. 그동안의 계약 상황들, 뭐 다툼, 뭐 벌려놨던 프로젝트, 또 계약뿐만이 아니라 어떤 매매 사항들, 이런 것들이 아주 시끄러웠던 일들이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마무리가 일단락이 될 거예요. 묶여있던 것들, 풀리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수요일까지 마지막 자정을 기해서 풀릴 거예요. 그럼 이제 연휴로 들어가는 2월 11일 같은 경우는 경인일인데,
천간에는 비견 글자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제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임묘진으로 가죠. 임묘진으로 가서 절태양으로 흘러갑니다. 자, 경금일간들 이 11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드디어 적과에 동침을 하셨던 분들은 적과 이별을 제대로 하시거나, 또 안티팬들이 있었던 연예인 같은 경우는 안티팬과 진짜 결발을 하시게 되고, 나를 정말 힘들게 했었던 세력들로부터 벗어나시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탈출. 또 인연의 그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방향을 바꿉니다. 나쁜 사람들과 빠이빠이 하시고, 이제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면 2월 12일 설날, 우리 고의 명절날은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신묘일이라서 정재가 지지로 들어왔고,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경금일간 분들은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자, 드디어 괜찮은 소식들이 들려와요. 금요일날 뭐 친척들과 그런 연락도 있으시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개인적으로 들려옵니다. 13일은 어떨까요? 임진일인데 식신이 우선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진을 마무리 짓는 이 진이 여기서는 편인의 지지로 들어온 부분이죠. 그리고 환경지로는 이제 양지환경에 놓인다고 그랬는데 뭔가 하고 싶었던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주 쉽게 해결이 돼요. 누군가가 투자를 해준다고 하거나 아니면 일손을 보태준다거나 본인의 노력 없이 상황이 생기는 거죠. 손쉽게 풀리는 거예요. 그럼 2월 14일은 개사일인데, 여기서는 상관이 천간으로 들어왔고, 이제 사오미를 여는 사화가 여기서 지지로 들어왔죠. 여기서 사화는 편관의 지지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장생지로 드디어 갈아탄 날이에요. 그리고 2월 10일부터 병화가 지금 편관으로서 묵직하게 또 간섭을 해주고 있죠. 경금에게. 14일은 경금분들이 하는 말대로 진짜 진행이 돼요. 하는 말대로. 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그걸 손대시면 돼요. 혹은 가게를 하나 더 내고 싶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온라인 스토어에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판매를 해보고 싶어요. 그게 시작이 가능하세요. 14일부터. 계획대로 펼쳐지는 거. 계획대로 내가 벌려지는 거. 정리정돈하는 것이 아니라 이 14일에는 확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힘이 생겨요. 본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 13일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동조해주는 사람들, 나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장님 같은 기운이 들어오는 거죠. 도와주러 오는 기운이 들어옵니다. 13일, 14일부터는 서포트를 드디어 받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는데, 신금 이제 진행할게요. 자, 2월 10일 기점으로 해서 천간의 움직임이 좀 달라집니다. 이건 다른 일간들도 마찬가지고요. 무토에서 병화로 옮겨가는 거죠. 7일씩 관장을 합니다. 자,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이렇게 쪼개지고요. 신금일간 입장에서 2월 8일 월요일 정해를 보겠습니다. 자,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편관이 천간으로 들어온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해수라는 것은 상관의 지지가 들어온 부분이죠. 자, 해자축으로 가는 거니까 신금일간 입장에서는 목욕지 환경이 됩니다. 신금일간 분들도 경자년이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우선 이제 입춘 2월 3일부터 2월 3일 밤늦게부터 해서 바뀌어가지고 실질적으로 2월 4일부터 저희가 운의 영향을 좀 받기는 했어요. 자, 월요일 날은 4개의 오더를 주고 있고, 4개의 간섭을 해주고, 4개의 교통정리를 해주고 있고, 4개의 어떤 명령체계를 해주고 있는 조직이나 사업장이나
내 위에는 수장들이 불안해질 수 있는, 불안정성을 띠고 있는 날이에요. 전날이. 해자축에 이제 수기운을 열어주는 부분인데, 식상을 열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흐름으로 가요. 그래서, 어떤 시장에서의 소문을 들으신다거나, 아니면, 시장이라는 거는 그 업종의 시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병화분들이 일단 보시면 이 정화가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본인이 그 변화의 영향을 직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화는 유일하게 금을 녹이는 글자인데 일진으로 들어온 부분이죠. 근데 곧 있으면 2월 10일부터 병화가 또 힘을 쓴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조우적으로 힘을 쓰는 거고 정화는 직결적으로 금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진으로 들어왔을 때이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다는 것은 예사일은 아니에요. 하루 지나면 또 이제 마무리가 되고 무토 기토로 인해서 이제 또 2월 10일까지는 2월 10일이 지나야만 영향을 받겠지만 어쨌든 월요일 되자마자 정해일이 왔다는 것은 신금무들이 정신적으로 좀 데미지가 있어요. 불안정하다는 거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신뢰가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믿었던 상사가 평상시와 다른 흐름을 보인다거나, 신뢰가 떨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서. 그러면 무자일은 2월 9일인데,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왔죠. 신금일관 입장에서 이날이 이제 목욕지를 지났기 때문에 장생지 날이라고 하거든요. 네, 색깔 때문에 좀잘안 보이시는데 제가 지금 장생이라고 쓴 거예요. 화요일은 이 월요일의 상황 때문에 이제 무토, 기토, 무기토로 가면서 답답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답답하다는 것은 나를 방해하는 인자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나를 방해하는 거. 이게 화요일과 수요일의 이슈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전적으로 업무 자체가 전부 전산화되어 있는 분이신데, 통계 알고리즘 좀 이상하다거나, 평상시에 냈던 수치하고 너무 다른 걸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부서 쪽에 다시 여기에 대한 원인 파악을 요청을 해놓고, 며칠 동안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좀 답답한 상황. 내가 이 수치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상황. 또는, 내가 보고 있는 프로그램에서만 수치가 이상하거나, 내가 다루고 있는 기계에서만 이상하거나, 내가 연구원인데, 내가 달려들어서 했던 내 실험 도구에서만, 실험장에서만, 내 파트에서만 자꾸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평상시에 있지 않았던 방해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2월 10일은 기축일인데, 이날은 천간 지지에 편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장생지를 지났기 때문에 이날은 또 양지 환경에 놓이거든요. 실제로 이때는 혼자서 일을 해결하기보다는 달가워하지 않았던 내 동료 또는 나를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아요. 그 원인이 해결이 될수 있고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을 듣게 돼서 거기에 대한 도움을 또 실질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식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이 생길 뻔했던 것이 안정화되는 부분이 이 수요일에 나가면서 생기고 신금분들은 외부에서 도움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제 연휴가 시작됩니다. 2월 11일 경인일은 겁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정재가 지지로 들어왔어요. 뭐 신금일관 입장에서는 이게 축을 건너서 이제 인으로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이제 태지 환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천간 우선 겁재가 들어온 날이죠. 2월 11일 연휴 첫날이고, 내가 운전대를 잡아야 할수 있고, 장거리 운전을 하는데, 내가 좀더 많은 일을 해야 될수 있고, 피곤해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나 혼자만 계속 움직이고, 에너지 소모를 해야 되는 날일 수 있어요. 본인이 좀더 많은 것을 해야 되는 날이에요. 자, 그럼 2월 12일, 명절 당일이죠. 신묘일인데,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재 묘일이 지지로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이날은 절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신금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뭔가 혜택을 주고 싶거나 선물을 주고 싶어도 이미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미 마음이 떴어요. 옛날 묘일이기 때문에 그다지 섞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미 마음은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오전까지만 같이 합류해 계시다가 일찍 자리를 뜬다거나 아니면 명절과 상관없이 집에 계시거나 이제 휴식을 취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 아니에요. 자신의 색깔을 바꾸는 일이 생겨요. 오전까지는 어떤 A당에 계시다가 오후부터는 B당으로 자신의 색깔을 바꾸는 일이 생깁니다. 자신의 소속을 바꾸는 일도 생길 것이고 설날에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의지로 움직이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의 색깔을 어디로 내가 둘 것인가, 즉 소속, 자신의 네이밍, 브랜드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된다는 거죠. 뭐 걸그룹이라거나 보이그룹 또는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소속사가 갑자기 바뀔 수도 있고 회사에 몸담고 계신 직장 분들 같은 경우는 합병이 갑자기 이 설날 기점으로 인해서 이메일 통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설날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2월 13일 보겠습니다. 원래 입지는 달라지겠죠? 그일 때문에 나는 이 네이밍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다른 곳으로 보직을 옮기겠다. 직장을 바꾸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날 기점으로 해서 그 조직을 떠나게 될수 있죠. 자, 임진일입니다. 여기서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죠. 그리고 임묘진을 마무리 짓는 진이 여기서는 정인으로서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토요일은 휴일이잖아요. 토요일은 연휴인데 임묘지 날에 이 신금분들 놓였어요. 자, 우선은 신금분들은 사기가 굉장히 떨어진 날로 생각이 들고 판단이 들어요. 저 13일 토요일이 의기소침해지거나 말수가 없어지거나 조용하게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남자친구나 자기 배우자분께서 신금일간이다. 토요일날, 일요일, 특히 토요일에 말수가 없어요. 생각이 많아지고. 저진 때문에. 저 진은 금일간 입장에서 식상의 창고라서 아마 생각이 많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냥 두시면 돼요. 그냥 일진이니까. 2월 14일은 일요일이고, 개사일이라서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이제 사오미의 살을 여는 거죠. 자, 신금일간 입장에서는 이날 사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이죠. 아까 토요일에 조용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요일은 어떤 활동을 하실 거냐면 외부로 나가는 활동이 아니고 정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뭘 하신다거나 게임을 하신다거나 온라인으로 뭔가 글을 쓰신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혹은 어떤 영상 작업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사 속에도 경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외부에 내가 경쟁력을 갖기 위한 몰래 숨어서 하시는 자기계발 작업이 될 수도 있어요. 정형화되어 있는 작업일 거예요. 저게 막 난잡한 작업이 아니고 내 필대로 하는 작업이 아니고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실 거예요. 왜냐면 경금이 숨어 있고 그 경금은 신금이 바라보는 대상에서는 함께 움직이는 경쟁자이기 때문에. 자, 그럼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임수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했죠? 제가 10시에 올리기로 했는데 지금 벌써 9시 47분이에요. 과연 약속드린 시간 안에 과연 할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 슬슬. 왜냐면 편집 변환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겠어요. 자, 2월 8일, 2월 9일, 2월 10일까지 이렇게 시간이 있는데, 이 전까지는 모토가 관성이죠. 그래서 이제 편관. 편관이 힘을 쓰는 구간이고, 편관, 관인데, 광이라고 잘못 적었네요. 자, 여기서는 병화가 재성이죠. 편재.
편제가 힘을 씁니다. 정해일인 6월 8일은 임술일관 입장에서 또 어떤 하루가 될것 같냐 또 보게 되자면 자유롭게 나래를 펼 수 있는 건 사실 연휴 때부터예요. 임수분들이. 그런데 첫날이잖아요. 정해일. 우선 정제가 천간에 들어온 날이고 해자축으로 그 임수의 힘이 이제 왕성해지는 환경지긴 한데 지지로는 비견이죠. 그죠? 그리고 걸록지 환경에 놓입니다. 임수일관 입장에서. 활동이 굉장히 왕성할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애써서 없는 일을 만들어내는 흐름은 절대 아니고 내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해진 날이에요. 저날은. 저 정의일 같은 경우는. 누군가를 잘 보이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일단 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내 자리를 보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가 강해요. 그게 이 해 속에 있죠. 이 해 속에는 당연히 임수가 신유술 때보다 더 강해져 있고 그리고 식신에 해당하는 감목도 있기 때문에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는 거죠. 또 식신은 아이디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비장의 키죠. 그걸 지키기 위한 아주 절절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무자일은 화요일이잖아요. 이때는 또 어떻게 되냐면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제왕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회사나 사업장에서 임수일관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느껴질 거냐면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주변 분들의 그 상황 자체가 저 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자는 주변의 상황을 왜곡시키는 또 성질이 있거든요. 제대로 투명하게 전달을 안 시켜요. 더군다나 저 무토라고 하는 천간 글자는 이 무자라는 기둥 입장에서 봤을 때 절대 임수일관에게 도움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게 힘이 왕성해졌다는 것은 나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제대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현재 불편한 거죠. 저 무자일의 저 상황 자체가 이 편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불편하다는 것은 나에게 부담이 되는 일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상황 자체가 뭐 화요일에는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나랑 같이 별로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내 옆에 와서 계속 간섭을 한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이제 2월 10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정관이 천간지지에 다 들어왔죠. 자, 저 축일 자체가 바로 쇠지에 해당이 됩니다. 간섭도 이런 간섭이 없죠. 그 임수일관 입장에서는 저 기토가 들어오게 되면 타김이 또 생기잖아요. 조직의 입장에서 또 내가 속한 커뮤니티의 입장에서는 그게 올바른 일이긴 한데 임수일관 입장에서는 이게 탐탁지 않은 일들인 거예요. 그런 간섭들이. 그래서 10일에는 좀 짜증날 수 있어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득을 가져오는 일이긴 한데 임수일관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하루의 일진에서 10일 수요일이 족쇄가 될 수 있죠. 뭐를 하고 싶었는데 그 일을 못하게 됐다거나 아니면 내가 했던 일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무의미해지는 날이 되는 거죠. 타김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연휴가 시작됐죠. 2월 11일 경인일인데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 2월 10일부터 해서 병화 편재가 세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임수일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의 역할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강한 힘은 이제 좀 떨어지는 부분이죠. 실제로 일진도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고. 내가 써야 되는 무기는 이제부터 성장을 하는 거니까
이게 나쁜 일만은 아니고요. 간섭당하고 이런 자일 축일에 있었던 상황이 2월 11일부터는 트레이닝하는 과정으로 가요. 그러니까 임신관 입장에서는 알고 보니까 전화위복이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다지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었는데 11일에 내가 쉬러 가는 것조차 감정 소모가 심해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왜 너만 그러냐, 좀 견뎌봐라, 버텨봐라, 좀 인내해라 이런 식으로 조언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2월 10일도 그렇거든요. 신묘일이라서 이때는 이제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왔으니까 식신상관이 개인적인 일들을 계속 이슈화시켜요. 그리고 이날 자체도 이제 사지 환경이고 아까 제가 트레이닝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굉장히 많고 내 생각에 동조해주는 주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죠. 설날에도. 그러니까 직장 얘기 그다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고향 방문하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전화통화 하시게 되면 그냥 직장일은 안 털어놓는 것이 좋고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13일 토요일은 임진일인데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로 들어왔죠. 이날은 임술관 입장에서도 임묘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나와 그다지 다른 상황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토요일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팀에 있었던 직원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자기처럼 원하지 않는 상사의 오더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 그동안 해왔던 프로젝트가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2월 14일도 한번 볼게요. 계사일이죠. 이날은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이제 사오미의 사를 열게 되는 부분인데 이 사화는 여기서 편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해자축을 이제 건너서 임묘진을 건너서 드디어 사오미로 오게 되니까 전환이 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절지 환경에 놓입니다. 실제 14일을 기점으로 해서 본인이 생각을 바꾸게 될 확률이 있어요.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관철시켜왔던 가치관, 내가 옳았다고 믿었던 것들을 이제 다른 쪽으로 바꾸는 거죠. 즉, 이 조직의 뜻을 따르든지 아니면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서 나만의 어떤 왕궁을 세우든지 그렇게 큰 변화가 생기겠네요. 이 병화 편재가 들어오면서 크게 변화하려고 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주간 운세를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또 마지막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개수 일간입니다. 아, 제가 실시간 방송으로 그냥 할 수도 있었는데, 녹화 방송을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신축년 맞이했잖아요. 제 일간 입장에서는 식상관이 경자년부터 시작이 된 거라, 혹시라도 제 언변에서 문제가 생길까봐 좀한 템포 쉬어가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요. 실시간 같은 경우는 즉흥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제 언변에서 즉흥적인 부분이 혹시라도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녹화 방송으로 좀 빈도를 많이 높여볼 생각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늘 제가 보는 부분이고 또 비용을 받고 상담을 해드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부분도 좀 조심을 해보고 싶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10일 개수일간 입장에서도 역시 똑같이 모토가 정관으로서 힘을 쓰는 부분이고 이제 병화가 힘을 쓰는 방향으로 연휴부터 바뀔 거예요. 이제 정제성이죠. 자, 2월 8일부터 보겠습니다. 2월 8일은 이렇게 세 개씩 묶었을 때 정해일 편재가 천간에 들어온 부분이고 여기서 겁재가 지지로 들어온 부분이죠. 그리고 해자축의 흐름이 음간이기 때문에 달라요. 일단 해는 여기서 제왕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입니다. 개수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특하고 영민하고 센스가 굉장히 여러 방향으로 열려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일진으로 봤을 때 개수분들은 큰 어떤 변화 개혁을 경자년 하반기에 이미 시작을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움직인 거죠.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방향이 맞다고 제 다른 운세 영상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그럼 그 날로서 이제 입춘이 시작되고 딱 이제 거의 일주일 가까이 된 이 2월 8일의 정해일은 내가 움직이는 부분에서 굉장히 파워풀한 날이에요. 아침부터 점심 저녁 온종일 이 정화의 힘을 받아서 그리고 이 해수에서도 해자축에서부터 그 식상의 에너지가 생기죠. 식상은 여기서부터 가장 강하고 이게 목이니까 임묘진 날에 연휴 전부터 목에 뿌리가 생겨서 굉장히 분주해지고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을 보내시게 될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월요일은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뭐 거의 수면 시간이 부족할 만큼 그 정도로 개수분들이 타이트하게 움직이실 것 같고 거기서 건강이 이제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감기 기운이 있으시거나 머리 두통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 이명현상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월에는 좀 억지로라도 쉬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제 2월 9일입니다. 화요일이고 무토기토가 이제 들어왔죠. 무기토가 들어왔는데 무토는 여기서 정관입니다. 정관이 들어왔고 자수는 비견으로 지지가 들어왔죠. 그리고 이 자일은 걸룩지 환경이라고 합니다. 개수일간 입장에서 그래요. 하는 일 자체가 아주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부터 기초부터 튼튼한 일들이 펼쳐지고 그래서 화요일은 아주 일적으로 든든한 날이에요. 그리고 2월 10일 운명의 날이네요. 기축일 때는 편관이 천간지지로 들어온 날이고 그리고 축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대지거든요. 어떤 중대한 발표를 할 수 있어요. 개수분들이 이날 2월 10일 날 외부의 발표를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일 가능성이 높아요. 무언가를 종결하고 마무리 짓는 부분일 수 있고 실제로 해자축으로 건너오면서 이 비견 겁재의 힘을 여기 축에서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인성이 여기서 아직 힘이 있기 때문에 아직 세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개수분들께. 아마 2월 10일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굴러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을 공표하는 날이 될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이 높고 그럼 2월 11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경인일인데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죠. 그리고 호랑이 날 같은 경우는 개수분들께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순서대로 그냥 쭉 가면 되는데 이날 좀 불안하죠. 연휴 첫날인데 안 해도 되는 것을 버리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절이 좀 필요해요. 개수분들은 특히 설날 연휴 설날 당일 설날 연휴 이 토요일 주말까지도 안 해도 되는 것들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은 자르세요. 거절하시고 버리지 않는 것이 좋아요. 마무리가 안 될 거기 때문에 무리하시는 거기 때문에 운적으로 신묘일은 편인이 천간에 들어온 날이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죠. 이날이 또 장생지예요. 밖으로 돌아간 에너지가 소모는 심한데 돌아오는 부분이 적어요. 그리고 얘들은 마치 번식을 하는 것처럼 증식은 되는데 줄어들질 않아요. 내 에너지를 지금 써대는 애들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이날은 굉장히 소모가 심하실 거예요. 피곤해도 엄청 피곤하고 잠을 자도 잠을 잔 것 같지가 않고 설날 당일이니까 더군다나 병화 정재가 이렇게 또 소모를 가속화시키고 있죠. 조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개수분들은 소모를 점점 심하게 당하실 거예요. 연휴 동안. 그래서 웬만하면 딱 필요한 것만 하세요. 정말 한 가지만 딱 가지고 여러 가지 두 가지 이상 벌리지 마시고 토요일 일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임수는 여기서 겁재죠. 그리고 진토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정관이 지지로 들어온 부분이고 장생지가 끝났기 때문에 이 진은 양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진일에서 목욕 장생의 흐름을 잡았던 식상이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비겁이 힘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 인한 신경전이 좀 있어요. 형제 자매들과의 언쟁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내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쟁탈도
분쟁 쟁탈. 쟁탈이 여기 13일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 것을 뺏어먹는 거죠, 누군가. 2월 14일은 그러면 개사일이잖아요.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오미를 여는 사가 열리는데 정제가 지지로 들어온 부분이고 이 사는 태지 환경의 개수분들이 놓이는 날입니다. 실제로 좀 쉬셔야 되는데 제가 끊을 거는 확실히 끊으라고 했던 것이 주변 분들이 개수분들을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해요. 그래서 일요일에도 개수분들 편하게 쉴 수가 없고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것들, 굳이 그 사람들이 직접 해도 되는 것들이 나에게 계속 타고 넘어오는 부분이고 이 개사라는 기둥 자체만 보더라도, 개사라는 기둥 자체만 뜯어보더라도 실제로 태지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개수분들을 위해주고 생각해주는 인연들은 떨어져요. 그래서 조우적으로도 개수분들께 그다지 유리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진으로 봤을 때도 오롯이 혼자만 독식하시고 뭐 맛있는 거 생기면 나누지 마세요. 그냥 일단 혼자 드세요. 웬만하면 혼자 드시고 굳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이 좋아요. 뭘 준비하는지도 공표하지 마시고 몰래 준비하시고 비밀스럽게 신비주의를 지향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각 일관별로 진행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연휴 준비 잘 하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올해 또 조용한 명절을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시던 건강이 우선입니다. 제가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은 여기 아래쪽에 더보기 클릭하셔서 우리 상담 신청 꼭 읽어보시고 제게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